오늘 최고위 비공개 부분에서 논의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앙당 후원회장, 현재 후원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안응수 현 다함레저 회장을 중앙당 후원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존에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던 김철수 양지병원장께서 대한적십자사로 옮겨가시는 바람에 부위원장하고 그동안 직무대행하셨던 후원회장 안응수 후원회장을 정식으로 후원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임명하는 것을 협의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특별보좌 역으로 네 분을 임명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조정화 전 부산 사하구청장, 현재 부산외대 교수, 64년생이시고요. 김기윤, 현재 법률자문, 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윤 변호사, 80년생. 그 다음에 김영민, 유튜브 채널 4시 10분을 운영하고 있고 KBS 공채 개그맨, 그리고 현재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81년생 김영민 씨를 특별보좌요. 그 다음에 박은식, 많이 아시는 우리 호남 대한포럼 대표, 그 다음에 현재 인재영입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박은식 원장, 이렇게 네 분을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혁신이 안건, 혁신이 안건 오늘 보고되거나 논의된 게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포도부 대상자 조직업계 직접 검토한다라는 보도 나왔는데 그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잃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공간이 구성이 돼야 그 다음에 결정이 될 문제들이에요. 또 다른 거는요, 그러니까 그 보도는 오보라고 하면 너무 강해요. 오보. 사실과 달라요. 공간이 구성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간이 구성 시기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12월 중순 한 보름경쯤 출범하겠다는 게 지도부 생각입니다. 오늘 전국이 안건이 어떻게 돼요? 오늘 전국이 안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오늘 23일이지. 그러니까 단독 후보로 올라온 최고위원 복을 결정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와 그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거. 당원 개정이 구체적으로 그때 그거죠? 120. 그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